제가 중학교 때 알게 된 친구 A의 이야기를 제보해 보겠습니다. 여중과 여고를 다녔던 저는 늘 여자아이들과 무리를 지어 다니곤 했는데요. 그 중에서도 A는 조금 남다른 친구였습니다. 새하얀 피부에 키가 무척 컸던 A는 분위기가 왠지 차가웠고 그래서인지 저와 다른 친구들은 A에게 쉽게 다가가지 못했습니다. A는 늘 혼자였고 시간이 흘러 3학년 때 A와 같은 반이 되었지만 전 여전히 다른 친구들과 어울리게 되었습니다. 바쁜 학교 일정 속에 시간은 빠르게 지나갔고 2학기 기말고사를 마친 우리는 분위기가 많이 풀어져서 매일 놀기만 했습니다. 그때는 학교도 잘 나가지 않았는데 A 역시 학교를 띄엄띄엄 오더군요. 당시 친구들 사이에서는 때 아닌 분신사바가 유행하고 있었습니다. 귀신의 존재를 믿지 않았던 저는 그것이 어떤 모습인지 늘 궁금해했고 그날도 친구들에게 분신사바를 하자고 졸랐습니다. 그때 A가 다가와서 저에게 날카로운 목소리로 이렇게 말을 걸었습니다. 귀신 말고 저승사자는 어때? 그런 A의 목소리를 들은 것은 그때가 처음이었습니다. 친구들은 저마다 수군대며 A를 완전히 무시해버렸죠. 그런데 그날 이후로 A가 묘하게 저를 주시하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화장실을 가든 매점을 가든 A는 눈에 띄지 않게 절 따라다녔고 제 옆에 있던 다른 친구들이 A를 쫓아냈지만 그럴수록 A는 저를 더욱 집요하게 따라다니는 겁니다. 그 행동이 조금 불쾌하긴 했지만 전 어린 마음에 A와 대화를 나누면 영적인 존재를 볼 수 있겠다고 생각했고 다른 친구들이 없을 때 슬쩍 A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러자 A가 마치 기다렸다는 듯 저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3일 뒤에 꿈에서 볼 수 있을 거야. 그렇게 A는 소름 끼치게 웃으며 가버렸고 그날 이후로 학교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처음엔 A가 저에게 장난을 친 거라 생각하고 그냥 넘겨버렸죠. 3일 후, 전 당시 친구들 사이에서 인기 드라마였던 꽃보다 남자를 시청한 후에 잠이 들었고 기묘한 꿈을 꾸게 됩니다. 꿈속에서 누군가 초인종을 눌러서 밖으로 나가봤더니 눈부시게 새하얀 초원과 폭이 좁은 하천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하천 위를 일렬로 서서 걸어가고 있었는데 의지와는 다르게 저 역시 그 사람들을 따라 걷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옆을 돌아보니 A가 저와 함께 걷고 있었고 전 반가운 마음에 A를 부르다가 그렇게 잠에서 깼습니다. 시간은 새벽 2시 무렵. 분명히 진동으로 해두었던 휴대폰 벨소리가 요란하게 울리는 겁니다. 발신자 표시 제한으로 걸려온 그 전화를 받는 순간 전화는 끊어져 버렸고 갑자기 온몸에 소름이 쫙 돋으며 눈물이 왈칵 쏟아져 버렸습니다. 그렇게 얼마나 울었는지 전 그날 학교에 가지 못했고 다음날 등교 후에 담임 선생님께 뜻밖의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제가 꿈을 꾸었던 그날 A가 집에서 발작을 일으키다가 입가에 미소를 띄운 채로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 일로 학교는 한바탕 난리가 났습니다. 친구들 사이에서는 귀신이나 저승사자가 A를 데려갔던 소문이 퍼졌고 친구들은 저에게 혹시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물었지만 전 지금까지도 입을 꾹 다물고 있습니다. 세상을 떠난 A에게 마지막으로 인사를 하러 갔을 때 우연히 A의 어머니에게 들었던 어떤 이야기 때문입니다. A의 할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A가 꿈을 꿨는데 꿈에 할아버지가 길게 펼쳐진 하천 위를 걷고 계셨다는 겁니다. 할아버지를 따라갔던 A는 하천을 걷지 못하고 물에 빠져버렸는데 당시 같은 반이었던 친구도 물에 빠져 있었단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 친구가 바로 저였습니다.
그리고 그날 A의 할아버지는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저는 그 일이 트라우마로 남아서 밤에 잠이 드는 것 자체가 무서울 때가 많습니다. 그때 진동으로 해놨던 휴대폰이 왜 그렇게 시끄럽게 울렸는지, A의 꿈에 왜 제가 나왔던 것인지, 그리고 그 꿈에서 왜 제가 A와 함께 물에 빠졌던 것인지, A가 죽던 날 밤 그 발신번호 표시제한 전화는 누가 걸었던 것인지 아직도 미스터리로 남아있습니다.